2023 서울 뷰티 위크 다녀왔습니다. 서울 뷰티 위크는 9월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DDP에서 진행한 행사예요. 전시, 전문가 강연, 비즈니스 미더 피칭 대회, 로레알 그룹 부가시와 뷰티 트라이앵글 서밋, 뷰티 트레이드 쇼까지 소비자부터 기업 모두 함께 즐기는 라이프스타일 박람회입니다. 저는 사전 예약을 하고 방문했고요. 사전 예약하시면 문자 메시지로 입장 가능한 QR코드를 보내주시더라고요. 현장 등록도 가능해서 미처 예약 못하고 오신 분들도 많이 참여했습니다. 아트홀에 먼저 들어갔는데요. 브랜드들이 다양한 이벤트와 경품을 준비해놔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겼습니다. 이렇게 많은 선물을 받을 줄 알았더라면 미리 커다란 쇼핑백 챙겨갈 걸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니까요. 브랜드마다 정말 예쁘게 꾸며놓은 포토존들이 많아서 사진을 안 찍을 수 없게 만들어놨어요. 제가 원래 기다리는 거 정말 싫어하는데요.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이벤트 경품까지 정말 작정하고 준비해놨더라고요. 전문가 강연도 있었는데요. 제가 시간대를 잘못 맞춰서 강연을 듣지 못했어요. 아모레퍼시픽과 마켓컬리의 새로운 브랜드인 뷰티컬리 강연 내용이 아직도 너무 궁금해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실내뿐만 아니라 야외 어울림 광장에서도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한참 돌아다니느라 체력이 떨어질 때쯤 광장에서 푸드트럭을 발견했는데 이 또한 시식코너로서 준비한 거라서 무료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디자인랩 건물에서는 K뷰티 브랜드와 해외 진출을 위해서 비즈니스 미팅이 진행되었고요. 저희의 외국인 친구들을 찾아다녔는데 미팅 중이었는지 안 보이더라고요. 결국은 못 보고 그냥 왔습니다. 영상으로 다 담지 못한 이색적인 체험이 더 많았기 때문에 이번 뷰티 위크가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10월 3일부터 9일까지 진행하는 뷰티 트래블 위크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때 다시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빠이!